어린 학생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4년제 대학의 80살 어르신이 최종 합격해 화제입니다. 조현수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오랜 꿈이었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대학 입학을 결정했다는 소감을 밝혀 감동마저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은혜 기자입니다. 올해 조선대 수시모집 합격자 명단에 눈길을 끄는 학생이 있습니다. 80이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에 도전해서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에 합격하신 조현수 씨의 도전 정신에 큰 우선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대가 급변해서 이제 평생 학습은 아주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선대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조윤수 씨, 최고령 합격자로 올해 80입니다. 고등학교 때 건강이 좋지 않아 학업을 포기했던 조윤수 씨는 35년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아이고 내가 그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게 이제 또 가정 형편상 결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학업에 대한 갈증은 계속됐지만 형편상 또다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퇴직 이후 아파트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부에 대한 결심을 굳히게 됐습니다. 그 노인들의 그 복지가 지금 우리나라는 잘 되어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 제가 보기에는 허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생각한 것이 공부를 아무래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녀들의 응원에 힘입어 지난해 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수시모집에 만학도 전형으로 지원해 최종 합격했습니다. 대학 합격증을 들고 강의실을 미리 찾아온 조윤수 씨는 벅찬 감동을 나타냈습니다. 예, 교실에 딱 들어와 보니까 정말 참 공부를 내가 이런 데서 공부를 하게 되겠구나. 참 감회가 무시 깊습니다. 강의실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그야말로 손잡벌인 어린 친구들의 반응을 걱정하면서도 동아리 활동 등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손주들하고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참 이제 각오는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아리 같은 것은 솔직히 제가 다는 못 가더라도 동아리 활동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 그런데도 좀 제가 참석해가지고. 조윤수 씨는 대학 졸업 후에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어요. 노인 복지,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장애인 복지, 이쪽으로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럼 그냥 봉사를 하는 것보다는 좀 공부를 해야 그 제도를 좀뭐 바꾼다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건의도 하고 그걸 좀 알아야 할것 같더라고요. 학문에 대한 오랜 갈증을 풀기 위해 또 배움을 이웃에 나누기 위해 여든에도 대학 입학을 결정한 조윤수 씨. 대학을 취업 관문으로 여기는 세태에 하나의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